이어서 대선배인 신화의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. 대형 구조물을 이용한 무대, 높이가 굉장합니다. 와, 무서워? 어? 아, 무서워. 꽤 긴장한 모습인데요. 네, 그러면 LED 닿는 거 높이도 그렇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곳에서 무대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무대 경력 15년 차. 이 정도 호흡은 가뿐해 보이는 신화 멤버들. 역시 장수 아이돌답네요. 그런데 이들 앞에 또 하나의 미션이 떨어졌습니다. 스태프분들, 하염없이 위로 솟구치는 원형 무대. 그냥 서 있기도 힘든 5m 높이의 무대에서 안무까지 선보여야 하는 신화 멤버들. 그래도 금세 무대에 익숙해진 모습이죠. 한 사람만 빼고요. 무대와 가까워지자 가장 먼저 내려온 이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동환 씨, 레드 선. 공연장에서도 MC들의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20th Choice 20th Choice 블루카페 생방송을 2분열을 앞두고 전 스텝 스탠바이지만 멋진 본격적 이 시원한 오프닝 무대를 유심히 지켜보는 MC 전진. 아무래도 시스타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. 또 한 명의 MC 민우 씨는 제대로 즐기고 있군요. 물이 아니라 물. 시원한 20대를 보내셨군요. 이분들이 여유 넘치던 두 사람도 시간이 다가오자 점점 긴장되는가 봅니다. 안녕하세요. 2013 M-Man 20th Choice. 승희 씨는 여기 설마 죄송하지만 욕하러 나오신 거 아니시겠죠? 아, 저 욕 못해요. 아, 욕 잘한다고 들었는데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아니, 저 진짜 욕 못해요. 아니,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아니, 욕 못한다. 아니 진짜 열받게 하냐. 오빠들이 이제 시베리아 벌판 같은 내 마음을 알아요? 아이씨 이제 이러 슬기씨 워워 저의 20대 레전드는 박충재. 누구세요? 저희 레전드는 나는 뭐라고 했어? 저는 미디어 형이요. 저희들의 레전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태지 아이들도 그렇고 듀스 선배님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나는 데뷔 15년 차 이젠 레전드라 불러도 손색 없을 대한민국 장수 아이돌 신화의 무대를 즐길 시간. 리허설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무대에 섰는데요. 구조물의 높이 때문에 꽤나 고생했던 멤버들. 그 중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3층에서 무대로 이동해야 하는 에릭과 동환 씨가 걱정입니다. 멋지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뒤 빠르게 무대로 이동하는 2, 3층 멤버들. 과연 제 시간에 맞춰 도착했을까요? 높이의 원형 무대 퍼포먼스도 완벽했습니다. 20대 감성으로 3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네요. 시상식이 끝났습니다. 네. 마친 소감 어떠세요? 오늘 MC까지 또 같이 보내서 너무 기쁘고요. 선후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. 다음에도 만약에 이 MC 자리가
들어온다. MC 자기가 들어오신다면 또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? 네. 아, 다른 데보다는 엠넷과 함께라면 언제든지. 네, 가겠습니다. 후회 없는 그런 20대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모든 즐기시고.